그려볼까? 아, 근데 저렇게 짐하면 안 되는데. 어머, 물을 밑에 깔아야지. 저기도 깎아야지, 물을 주나. 왜 우는 소리가 들리냐? 아! 저런 비려야 돼? 저런 비리다고. 저런 안 된다. 잘라서 넣어야지. 더 해주면 안 되지. 꼬리도 잘라야 된다니까요. 저 에어리언 아니야? 아우, 나 정말. 아우, 바다낚시 왜 해가지고. 물을. 안재미를 한번 삶으라고 그랬나 봐. 백선생님처럼. 아, 맞다. 밥도 해야 되지. 아, 세상에. 꺼졌어, 진짜. 어머. 저 시칼로 해 뜨는 거 어려운데. 와, 진짜 짜증나. 잘 맞는 거 봐. 어머. 대박. 야, 갈근이 형 못 하는 게 없다. 혜민이 형. 혜민이 형. 뭐 이름 되게 잘 지었는데. 아니, 저 형 못하는 게 뭐야, 저 형? 진짜 뭘 못하시는 거지? 한참 지났는데. 아이고. 세상에 불이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아이고, 뭐지라. 아휴, 뭐지라. 아, 그때 샀던 인스턴트. 그래, 배우는구나. 괜찮지. 왜 그래? 왜? 어, 잠깐만, 얘들아. 저 타는 거 아니야? 탔어. 아우. 탐내 날 텐데, 저거. 지옥불로 끓인 것 같다, 진짜. 탈 수가 있어? 이제 시작이죠? 어? 요리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요리, 어, 예. 그죠? 천천히 해요. 네. 정말 아니지. 결국 즉석식품을 다 쓰게 되는군요. 저거 꿀감은 또 배웠잖아. 꿀감이야, 저거. 꿀감하지, 꿀감을 왜 저기다. 쓰는데 왜 그래? 저거 봐. 남들 하려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야, 저거. 아, 좋아한다고 해. 소금이나 뿌려요. 그래, 소금이나 뿌려라. 마지막에 까졌던데, 이제. 에이, 탔잖아. 에라이. 야, 토끼가 나한테 야, 토끼가 잘렸다. 귀가 잘렸어. 야, 잔인해 죽겠다, 지금. 아우, 짜.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대박. 아, 대박. 이거 장난 칠뜨기 아니야, 저거? 잘 돼가지. 어, 장난 아니죠. 잘 돼가시. 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그렇지, 장난은 아니죠. 불세계. 이 집 요리기구 꺼낸 거 보면 거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명 와요, 지금. 웃지. 웃음밖에 안 나지. 그래도 새댁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왜? 근데. 왜?
밥이었어? 저게 밥이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이건 뭐예요? 아니, 그거 아 그거 망친 거 그거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주워 먹을 거예요.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맛있네. 드시면 아유 괜찮은 드신 거 같아. 민혁 씨 이러면 도현이는 평생 이러고 살아요. 아무것도요? 이제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제가 퍼서 국그릇에 해서 갖다 놔요. 아니 어떻게 토톤이야? 어머 아이고 아이고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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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너무 멋있게 잘 드신 것 같아요. 광어? 응. 광어 처음 떠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렇게 잘 떠? 이렇게 뜨셨어. 얇게 먹었어. 아이고 드디어 그거. 그거. 오 참기름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참기름 너무 냄새 그냥 좋아하잖아요. 부산이야. 맛은 없을 것 같아서 기분 좋아하시라고. 딸기 넣을 수 없어서 참기름 들어요. 들어요. 옛날 아버지. 옛날 사람. 들어요. 아닌데. 쉽사리 웃지 못하시는데요. 아니 음미하잖아. 아까 그 광대 승천이 어디 갔지? 양념 많이 안 묵은 쪽을.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진짜예요? 응. 뭘 진짜 이 바보야. 진짜로요? 근데 이거. 맞아요. 안 먹고 주는 거야. 너가 한번 먹어봐. 왜? 왜? 맛있어? 맛있나 봐. 와 맛있다. 그래요? 뭐야? 맛있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으라고 의뢰하는 말인지 진짜 맛있는지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간제미찜 기대 안 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먹을만해 이런 표현이 아니고 진짜 맛있었어요. 회 막 떴지만 한번 먹어봐요. 이게 그래도 자연산이잖아. 그러니까요. 와. 얼마나 맛있을까. 먹었고. 확실히 자연산이라고. 오. 매일 해야 되겠어요. 뱃니는. 매일 해야 되겠어요. 뱃니는. 멸치를 그새 볶았어요? 볶긴 뭘 볶아. 포장지 뜯은 거지 그냥. 맛있네. 남이 볶았는데. 아 볶은 거 갖고 온 거야? 아 차에 싸왔구나. 좋았다. 하트 모양 그런. 죄송해요. 귀엽죠. 잘 먹을게요. 네. 맛으로 안 될까 봐. 큰일 났네, 너무 맛있어서. 웬일이야. 정말요? 야, 큰일 났네, 너무 맛있어서. 큰일 났네, 돈이 빠져서. 그러니까. 되게 여기 오래 산 것 같다. 뭐 잡아먹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좋죠. 나랑 결혼해서 행복해요? 나랑 결혼해서 행복해요? 조용은 어떻게 저런 걸 사고를 났냐?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딴 데 보면서. 싫은 말고. 싫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어이는 어때요? 이게 행복이지 뭐. 개뿔 뭐 있어요? 이게 행복이지 뭐 개뿔 있냐. 개뿔. 채민이 형 개뿔 얘기만 안 들었어도 되게. 회는 많이 떠줄게요. 배 안 고프게. 저도 물질. 돈 내가 벌어올 테니까. 밖에 스케줄 줄이고 물질 뱃일에서. 알겠어요. 가끔씩 서울 가면 먹고 싶은 거 양갱이나 좀 대량으로 사다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올게요. 그래요? 자가 들렸다 갈 테니까 혼자 살고 있어. 여기 나 혼자. 그럼. 양아치네.
남친이 한참 일할 나이에 서울에 있는 일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물지더라고.